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주미입니다. 보통 골프라고 하면 올드하다, 클래식하다, 보수적이다, 또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요새는 20, 30대 젊은 골퍼들이 늘어나면서 골프도 점차 젊어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힙한 선수 설문조사를 할 때 힙한 선수는 골프가 힙할 수 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런데 골프도 충분히 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여자 선수 부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선수, 패션 감각이 뛰어난 선수, 소위 완판녀라고 불리는 광고 효과가 뛰어난 선수, 마지막으로 세레머니 등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말을 힙하게 잘하는 선수는요, 장하나, 유소연, 김효주 선수 순으로 뽑혔습니다. 박현경, 박결, 조하연, 이가영 선수가 장하나 선수를 뽑았는데요. 당당해 보이고 지치 있게 말한다, 말투가 거침없고 끝말을 흐리지 않는다, 항상 자신감이 있고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한다 등 당당함이 매력이라는 평이 주를 이뤘습니다. 유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말을 물 흐르듯 잘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휘정 선수가 유소연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말을 정말 조리 있고 센스 있게 한다고 뽑았고요. 이다연, 박민지 선수도 논리정연하고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 답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효주 선수 같은 경우는 최혜진, 김지현 선수가 표를 줬어요. 센스 있는 멘트를 많이 하고 재치 있는 언변으로 인터뷰 분위기를 항상 즐겁게 만든다고 말해줬습니다. 김효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도 그렇지만 인터뷰 외적으로 말을 해봐도 정말 웃긴 것 같고요. 특히 친한 선수들과 같이 있을 땐 거의 코미디언 수준으로 웃긴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힙스터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패션 부분입니다. 오지연, 박결 선수가 거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오지연 선수에게 표를 준 이미정 선수는 마네킹에 입혀놓은 것처럼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 했고, 조하연 선수는 스타일 색을 잘 매치한다, 박현경 선수는 유행과 트렌드에 맞게 코디한다, 얼굴도 예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결 선수에 대해선 박민지 선수는 옷을 잘 매치하고 옷 맵시가 좋다, 옷을 사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박결 선수는 본인을 뽑았는데요. 인정되는 바죠. 광고 효과가 뛰어난 완판녀는 이미 예상이 가실 수도 있는데요. 유현주, 박성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장하나, 이미정, 박민지, 박현경 선수가 유현주 선수를 뽑았는데요. SNS 활동이 활발하고 사진도 예쁘게 잘 찍는다, 몸매도 좋고 인기가 많아서 특히 골프 의류가 잘 팔릴 것 같다, SNS 홍보도 잘하고 예쁘고 스타성이 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몸매가 뛰어나고 광고성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남자 선수인 윤성호 선수도 유현주 선수를 뽑아줬네요. 포털 사이트를 지배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다연, 김지현 선수는 박성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스타성이 있고 스윙 플레이 스타일에 눈이 가고 또 보고 싶어지는 선수다, 선수 색깔이 확실하고 장타까지 갖춰서 스타성이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남자 투어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왕을 석권한 김태훈 선수도 박성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여자지만 보이시한 매력으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힙한 세리머니 부분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장하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가영 선수는 세리머니가 독특하고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다, 박민지 선수는 보는 사람을 힘나게 한다,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이 딱이다, 김지현 선수는 경기할 때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 우승하고 세리머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어르신 팬들이 좋아하신다, 최혜진 선수는 세리머니가 다양하고 표현을 잘한다, 많은 팬이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골프의 세리머니는 장하나 선수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장하나 선수처럼 격하고 다양하게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2주 전이죠. SK네트워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우승한 뒤에는 야구 스윙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장하나 선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유현주, 박성현 선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남자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와 비슷하게 인터뷰, 비주얼, 강렬한 플레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인터뷰 부문에서는 문경준, 허인회 선수가 뽑혔습니다. 함정우 선수는 문경준 선수에 대해서 말을 정연하게 잘한다, 형이 말할 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했고요. 이수민 선수는 기승전결 구성으로 인터뷰를 잘한다, 프로로서 모범이 되는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주얼 부문에서는 홍순상 선수가 뽑혔는데요. 홍순상 선수를 뽑은 남자 프로들의 답변이 너무 웃깁니다. 다 얼굴 얘기밖에 없어요. 함정우 선수는 폐완얼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죠. 홍순상 선수를 위해서 만든 말 같다고 했고요. 박성국 선수도 딱 한 문장으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렬한 플레이입니다. 박상현 선수가 뽑혔는데요. 함정우 선수는 장타는 아니지만 버디를 많이 잡는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피니시 자세가 있고 세리머니가 강렬하고 멋있다고 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표가 좀 많이 갈렸는데요. 그 중에서 홍순상, 문경준, 박상현 선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성현
박성현, 김효주 선수가 뽑은 힙한 선수입니다. 여자 골프 간판 스타죠. 박성현 선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힙한 선수로 LPGA의 장타 여왕 아너 판담과 PGA 투어의 제이슨 데이를 뽑았습니다. 아너 판담에 대해선 스윙도 제스처도 멋있다. 보통 다른 선수들 보면서 멋있다, 잘한다 생각 안 하는데 이 선수를 보고는 멋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이슨 데이의 경우는 스윙이 멋있어서 동영상을 많이 돌려보면서 데이처럼 스윙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절친 김민선 선수 얘기도 했는데요. 천재가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입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효주 선수는 친한 오빠들이 로리 맥길로이가 입은 옷, 신은 신발을 다 사려고 한다면서 맥길로이를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세 골프 선수들이 뽑은 힙한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힙한 선수는 누구인가요?